대박. 여기가 이제 쏘맨드가 이제 고락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작물 신긴대하고 안 신긴대하고 이 편차가 보통 두 배는 차이가 나는데, 여긴 작물 신긴대하고 지금 여기 고랑이 이씨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쏘맨들이 고랑물로 되다 보니까 이 작물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밭 전체적으로 지금 염류관리가 다 되는 밭이고요. 지금 뭐 4에서 5 사이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9, 10 가까이 나왔던 밭이에요 여기가. 이 정도 생육이면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 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 고랑이 안 보이잖아요. 네, 이 고랑이 네. 안 보인다는 것은 생육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네. 거? 안 좋을 때는 고랑이 자체가 보여요. 아무리 네. 영양제를 쏘고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여기가 네. 이 전국에서 농사짓기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죠 여기가? 왜 어렵냐면 이 간척지다 보니까 이 비를 안 맞으면 이 토양 자체에서 이 소금이 올라와요. 소금. 아, 소금이? 네. 저희가 이제 하우스를 네. 거의 한 10년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네. 아, 제가 저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0동가량을 뽑아냈더라고, 사람들이 하우스를. 비싼 200? 돈을 짓고 나서. 예. 네. 왜냐하면 농사가 안 돼요. 작물을 심어놓으면요. 네. 지금 색깔이 이렇게 녹색이잖아요. 네. 이 녹색인데 이 네. 가장자리가 노랗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잎이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아, 파들어가는구나. 네, 그 아.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네. 밑으로 다 그냥 수분을 다 빨아버려요, 밑에서. 아, 밑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말라 죽어요. 아. 이 염해 지역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염해 피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들을 못 잡으면 이제 하우스를 뜯어야 돼요. 아, 제가 2019년 4월 달에 이제 처음 개화도 그 감자밭을 왔었는데, 네. 그 이 잎 반은 빨갰었죠. 아, 빨갛다.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수확 단계가 와가지고 이제 못했고, 그에 이제 그 가을 잡기 때 네. 이제 처음 써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화도에 저희 네. 소맨드가 이제 정착하기 시작을 했죠. 예. 이사님이 보셨을 때 그때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는 거의 50점 이하라고 봐야죠. 그 아. 수량도 아마 이 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의 50% 이하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90, 100%라고 하기 할 수도 있지만은 99%죠. 99%? 예, 예. 이보다 더 수확을 내려면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지금 여기 굉장히 좋죠? 아, 여기는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FMG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네. 네. 소맨드를 네. 동네 형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반신반의하고 넣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염해 네. 토양이 간척지 토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이게 입단화가 안 돼요, 토양이. 입단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물을 줘도 두럭이 물을 빨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랑은 칠폭칠폭해서 발목까지 빠져요. 근데 이 두럭은 건조해서 작물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소금기 때문에 짠데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제대로 생육을 할 수가 없죠. 뿌리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물을 줘도 이 두루은 말라 있어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네, 확실히 소맨드하고 아쿠리오 쓰시니까 염분 관리를 하면서 토양에 또 미생물을 공급 잘 해주다 보니까 토질도 되게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다 토양 계량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양토예요, 사양토. 아, 사양토. 네, 이거 저희가 이제 성분 토양 그 검정을 해보면 새 사양토라고 나와요. 새 사양토라고 나와가지고 이 배수 분량으로 나옵니다. 아, 배수 분량으로. 네. 여기는 이제 입단화가 됐어요. 입단화가? 네, 제가 올해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네.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여러 제품들을 네. 이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찍었어요. 네, 반신반의해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물을 한 번 대고 놀랬어요. 아, 한 번 대시고 네. 나서? 물을 대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고랑에 들어가면 네. 이게 발목이 빠집니다. 네. 발목이 빠지고 신발 이렇게 네. 신발이 밑창 이렇게 수북게 흙이 올라와서 네. 아, 그게 신발이 빠지는 게 느껴지는데 네. 제가 물을 소맨드를 섞어가지고 네. 한 동에 두 동씩 넣었어요. 1리터짜리 두 동씩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관수를 해보니까 신발이 안 빠지고 촉촉한 거예요. 습기는 있고 네.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곤죽처럼 되거든요. 팥죽처럼. 밑에는 칠퍽칠퍽한데 두둑은 건조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정말 농사 짓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소맨드를 주고 나서 야, 이건 진짜 틀리다. 아. 네. 저 그걸 정말 느꼈어요. 아. 예. 여기 지금 꽃대가 나왔네요. 네, 꽃대가 나면 네, 벌써 13마디가 되면 네. 꽃대가 나오는데 네. 이 꽃대 나오기 전에 네. 이 잎이 우거지고 봐봐요. 네. 입장이 길잖아요, 이렇게요. 네, 네. 입장이 길어야 하는데 네.
토양이 안 좋으면 이게 짧아요. 아, 짧게 짧고, 빠지는구나. 예, 이 이파리를 보면 이파리가 크고 네. 넓게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네.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고 입이 일단 짧아요. 입이. 아, 짧고 네. 좁아요. 좁고. 예, 왜냐하면 양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얘가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질 수가 없죠. 우리는 보면은 태양을 먹고 얘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뿌리 밑에 있는 열매한테 영양분을 보내는데 이게 아마 이게 태양열 이렇게 지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체가 생성이 안 돼 버리니까 무슨 영양가를 밑으로 내리겠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 이렇게 간척지 땅에서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소맨들을 만나가지고 토양이 입단을 돼가지고 만져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바삭바삭해 한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니 그 우리 찰흙을 만지면 그냥 움켜져주면 이게 딱딱하고 그런 이제 밀도감이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이거는 그 뭐랄까 그 돈가스의 그 튀김가루처럼 그 빵가루 그 튀겨놓은 것처럼 바삭바삭하니 이렇게 공극이라고 해요. 전문적으로 공극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침투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수확은 언제 하시잖아요? 수확은 제가 4월 한 25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수확기 때 결과적으로 네. 수확은 얼마큼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네. 이게 두럭이 일단 이 고랑이 안 보이면은 그 해는 수확이 잘 나와요. 아, 잘 나와요? 네. 근데 그걸 성공을 못했다면은 그냥 100%에요, 100%. 예. 네. 그럼 수학기 때 한번 만나, 네. 한번 더 찾아와 볼게요, 그러면. 네, 한번 그때 한번 오셔도, 예, 네. 크게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예. 네. 이제 구 비대제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을까요? 예. 네. 제 컨트롤 킹이 있거든요. 네. 컨트롤 킹을, 뭐냐, 1L에 20단말 타가지고, 네. 한 3동 정도 쓰시면은, 그 밑드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아, 예. 네.